있습니다. 되게 원래는 자택근무를 하는데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다운타운 오피스를 나가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한 2년 만에, 2, 3년 만에 다운타운 오피스로 출근하는 것 같은데 귀찮네요. 일단 귀찮고 귀찮은 반 그래도 한 2, 3년 만에 가보니까 약간 설렘 반이 있네요. 네, 지금 고 스테이션에 왔고요. 고 스테이션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다운타운 가는 그런 직행 열차? 직행 기차? 뭐 직행 버스? 뭐 그런 것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주차 공짜라네요. 되게 좋은 소식. 네, 그리고 보이시면 되게 잘 돼 있어요. 고 스테이션이. 잠깐 보여드리면요. 되게 잘 돼 있죠? 되게 현대적이고 지하철역 같기도 하고요. 여기 있네요, 이 스테이션. 그래서 한 딱 정확히 타이밍 도착했고요. 6분 후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다운타운 토론토로 가보겠습니다. 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버스가 왔네요. 잔액을 확인 못 하겠네. 버스가 왔고 잔액은 뭐 버스 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면 비자도 된다니까 한번 타볼게요. 시엔타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혼자만 높죠? 아, 좀 멀미가 나네요. 이제 다 와서 내립니다. 사실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토 날씨가 좋습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면 비둘기 진짜 너무 싫어요. 비둘기 진짜 너무 진짜 가버려. 저 비둘기 너무 싫어요. 비둘기 진짜. 토론토 유니온 스테이션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아마 토론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여기로 공항에서 떨어지죠. 토론토 오시면 바로 옆에 CN타워 있고요. 네, 저는 지금 토론토 다운타운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라는
거리로 가서 제 회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제 회사 빌딩이 몇 개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가야 되는 곳 빌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그렇네요. 제가 다니는 한 2년 다니 회사인데 지금 오늘 처음 가보는 거라서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다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빌딩이 제가 일하는 회사고요. 2년 만에 오네요. 빌딩 되게 크네요. 도대체 저기 빌딩 안에 사람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토론토에 사는 사람인 만큼 문화횡단을 가볍게 해줍니다. 네, 여기 왔는데 회사 연혁? 뭐 이런 게 적혀 있네요. 보이시는 여기 일단 들어오시면 해리포터처럼 보이는 그런 희귀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들어왔습니다. 제 매니저를 만났고요. 제 매니저를 만나서 처음으로 들어오니까 되게 아무런 패스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내부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되게 멋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좀 무서워서 이 영상 걸리면 좀 그럴까봐 그냥 퍼블릭한 찍을 수 있는 장소만 찍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할 거고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때 아마 뭐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다운타운 토론토.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고 이제 리허설이 끝났고요. 이제 2시에 진짜 프레젠테이션 있습니다. 그 전에 좀 간단하게 먹으려 했는데 간단하게 샐러드 먹고 싶었는데 많이 주네요. 든든하게 먹으라고. 프레젠테이션 한 20분 전인데 이게 3시간짜리 미팅이어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 회사에도 높으신 우리 어른들께서 오시는 자리라 긴장이 많이 되네요. 방금 점심을 먹었고 여기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재정비 좀 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러 갑니다. 차한테 왔습니다. 처음 와보는데 되게 웅장하네요.
내일은 휴일이거든요, 캐나다가. 그래서 이제 롱위켄드라고 좀 긴 주말, 내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이렇게 쉬는데 사람들이 빨리 퇴근하네요. 그죠? 주말을 즐겨야죠, 이제. 보시면 이게 2층,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2층 기차인데 사실 2층 타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제 내렸고 기차에서 이제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가지고 이제 또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이제 집에 가야죠. 아, 역시 오랜만에 출근하려니까 힘드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코로나 전에는 매일 했을까요? 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한데요? 네, 네. 오늘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봤고요. 다음에는 다시는 출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봬요.